국내 최대 농축산물 축제인 창원 생명축제가 열흘 동안 52만 명이 찾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6만 명이 넘게 찾으며 풍성한 가을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드넓게 자리 잡은 창원 생명축제 축제장. 시원한 가을 바람이 닿는 행사장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전통 농기구 사용 등 농촌 체험은 물론이고 조랑말 타기와 수상 레저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가족 단위 관람객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뭐 시골 생활이나 기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좋은 것 같아요. 입장권을 현금처럼 사용해 양질의 농축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축제에서는 찾기 힘든 즐거움입니다. 축제장에서 팔린 친환경 농축산물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에만 6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열흘 동안 모두 52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해마다 오는데 올 때마다 느끼지만 먹는 것도 많고 이제 좀 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코스모스와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수십만 송이의 꽃들로 꾸려진 정원은 자연스레 가을 감성에 적게 합니다. 양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작년보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놀이시설이 굉장히 좀 풍부하게 돼 있다. 창원생명축제는 이제 지역 농축산물 축제를 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얘들아 재밌니?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